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비뉴스 최진호입니다. 오늘도 하이서울 기업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기업은 하이서울 기업 11주년 협회 행사 때도 뵙긴 했는데, 디피전스의 강봉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주말에 좀잘 쉬셨나요? 주말엔 육아하느라 바쁩니다. 일단은 디피전스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저희 디피전스는 컴퓨터 비전 기술과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이나 비전 AI 기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소스가 다 그쵸, 다 오픈돼 너무 있어서 일반적이죠. 네, 할수 있는 서비스나 기술이 좀 비슷한데, 저희는 최초로 이 기술을 미세먼지 측정하는 일에 좀 적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CCTV 인프라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 서비스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창업은 저희가 2018년도 창업을 해서 이제 7년 꽤 차인 오래됐네요. 기업인데, 네네. 거의 한 5년 동안은 저희가 R&D만 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고도화돼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작년에 이제 좀 POC 단계에 거쳐서 올해 이제 사업화가 진행이 됐고, 저희 서비스를 대중이 좀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화가 좀 생각보다 좀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한 첫 해이긴 한데 올해 이제 BEP도 달성을 벌써요? 할수 있을 것 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서울은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올해 사실은 처음 뵀잖아요. 네, 하이서울 행사 맞습니다. 네, 때. 맞습니다. 하이서울은 한 2, 3년 된것 같은데요. 아, 꽤 네, 되셨구나. 행사 모임은 처음 처음 가봤습니다. 보신 거예요? 네네. 계속 오라는 얘기는 있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마침 11주년이라고, 아, 하이서울 기업 협회. 예, 그래서 11주년 11월 11일이라고 해서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11주년인데 11월 11일이 또 예, 11주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같이 있는 대표님들도 좀 뵙고 아, 싶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빼빼로 두개 받으셨죠? 네, 눈치 게임에서 빼빼로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하이서울 가입하시게 된뭐 계기 어떻게 알게 되셨고, 아, 이건 사실 가입해서 내가 어떤 좀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입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저희가 사무실이 고려대학교 안에 있었어요. 그 LG 소셜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같은 층에 그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기업 하나가 이제 하이서울 기업 인증을 받으셔서 이거를 그 앞에 명패에 붙이는 곳에다가 붙여놨는데, 너무 그 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약간 막 실버 이런 거 네,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거기다 맞습니다. 파란색 로고. 네. 그게 너무 예뻐서 저게 뭐지 하다가 아, 물어보셨구나. 예, 물어보다가 협회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많고 네트워킹도 좋고 또 여러 SBS 가지 지원도 많이 네네네 해주고. 지원도 있고 해서 좋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잘 활용하고 계신 거네요. 네. 디피전스 아까 비즈니스 얘기하셨는데 미세먼지 측정. 근데 그 관련된 자료가 좀 소개 아, 자료가 있으면 네네네. 보면서 얘기할까요? 어이, 대표님이 나오시네. 네, 이게 2024 CES 혁신상 받은 출품했던, 네, 영상이죠. 받았던 아, 영상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너무 크고, 그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측정에 조 단위 예산을 썼습니다. 측정기 하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특히 미국같이 넓은 지역에 조밀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그쵸. 필요한데, 근데 미국은 그만큼의 예산을 쓸수 있는 국가인데, 다른 국가들은 사실 측정에 그만큼 어렵죠. 에너지를 돈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현행의 좀 고전적인 측정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라는 거에서 사회 문제를 인식을 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전적인 측정 방식보다 좀 개선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최초로 비전 AI 기술, 그러니까 영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의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CCTV 인프라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조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CES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2024년에 혁신상 받으신 거죠. 네,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혁신상 받으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나요? 네, 혁신상 받고 나서 사실 기대치 못한 효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에이빅뉴스에서 취재도 잘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런 언론 노출도 너무 잘 됐고,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기 그쵸, 어려운데, 어렵죠. 네, 먼저 지자체장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사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사례들이 좀 많이 생기고 많이 있는, 생기셨구나. 네. 좀 궁금한 게그 비전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CTV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 측정한다.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선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뭐냐면 시정,
그러니까 사람이 가시거리에 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아... 네. 초미세먼지 입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네. 초미세먼지가 이제 몇 평방미터에 몇 그램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 가시거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게 다르구나. 네. 그래서 멀리 있는 산이나 건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초미세먼지 영향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신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 이 어떤 특정 이미지 안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있을 신호가 때와 네. 많이 없을 때 네, 그게 존재하고 아... 약간의 파장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걸 다 데이터가 하죠? 맞습니다. 아. 이거를 다양한 필터 변환을 거쳐서 각 데이터들의 특징을 살피고 네. 그래서 이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일 때는 이런 이미지적인 특성이 아.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딥러닝 모델로 그동안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영상의 실제 미세먼지 값을 찾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그 위치의 미세먼지 농도와 도심 안에서의 맞습니다. 미세먼지 다르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딥비전에서 이제 하시는 서비스가 차별화된 건데 네네,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에 그 국가 측정기가 370여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미세먼지 정보는 다들 확인하시니까 그쵸. 그 정보는 뭐 뉴스나 아니면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사실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보통 수키로 수십키로 떨어진 네, 정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내 바로 옆에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한번 사이트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딥비전스의 이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네. 나오는 거네요. 이게 실제 성동구청 홈페이지 미세먼지랑 그 다음에 네. 초미세먼지죠? 네,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날씨가 좋네요. 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되게 날씨가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기존에는 성동구에는 두 개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성동구는 그나마 많은 편입니다. 아... 네. 그나마 서울시는 한두 개 정도는 있는 편이라 많은 네. 편인데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시 전체에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시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측정기 하나가 얼마 정도 되길래 그래요? 측정기 하나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연간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매우 비싸죠. 그럼 지역에는 없어요? 없는 지방이 많습니다. 네. 좀 정확하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도 실제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사실 뭐 기상 정보들은 그쵸. 뭐 오늘 34도다. 뭐 그렇게 네. 하면은 대부분 뭐 거리가 있어도 그쵸. 대체로 비슷한데 네. 미세먼지 정보는 미세먼지가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네. 바람만 조금 불어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지형적인 특성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되게 가까워도 주변에 도로가 있느냐 아니면 이런 주거 지역이 있느냐 아니면 공원이 있느냐 이 정보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네.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그게 네. 달라질 정도로 네.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아, 네. 지금 보면 이게 CCTV로 측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 CCTV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운영하고 네네네네. 있는 아, 네, 이게 성동 보안 카메라 같은 거요? 네. 그 거리마다 이렇게 있는 네네네네 아. 네. 그래서 이거 성동구에서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이용한 거고요. 지금 주민센터별로 한 개씩 해서 17개 정보가 일단 나오고 아, 있고 일단 주민센터 기준으로 네. 있구나. 더 많죠 사실은? 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겁니다. 기존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정보인데요. 그 지금은 그 주민센터 정보들 부르네요? 사이사이 네. 컬러가? 지금은 미세먼지가 좋기 때문에 다 지금 좋은데 이게 특정 날에는 그라데이션이 다 달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골목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는 네.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정보를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언제 환기할지 언제 외출할지도 알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성동구인데 여기는 성동구에 요새 그 핫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데 네. 대부분 차 놓고 걸어 다니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떤 목적지 찾아갈 때 뭐 빠르게 목적지로 도달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갈지 그래서 깨끗한 길을 찾아갈 수도 너무 있는 거죠. 네. 너무 잘 알죠. 네. 그것도 너무 좋다. 네, 네, 네. 약간 여기는 뭐 그린 로드, 여기는 레드 로드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아... 이게 성동구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괜찮네요. 네, 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만약에 CCTV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네, 지금도 사실 그 정도의 충분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골목 단위로 나오고 네, 있고요. 네, 저 정도면 뭐 거의 네, 완벽한데요. 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전국 지자체에게 서비스가 돼서 전국의 길들이 이렇게 다 서비스가 되면은
정말 이제 그런 니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몇 군데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은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한 데는 성동구고요. 성동구.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도를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가 좀더 진행이 될 서울시는 것 아직 그럼 많지 않네요. 같습니다. 서울시도 이제 내년에 몇 군데가 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아직 확정은 아니고. 확정은 아니고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원인데요. 올림픽 네. 공원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녹지가 많아서 미세먼지가 훨씬 좋을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은 이 정보가 수키로 떨어져 있는 도심에서 측정한 정보가 마치 공원의 정보인 것처럼 지금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원이 미세먼지가 좋은데 도심의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공원을 방문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공원 내에 깨끗한 미세먼지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러면 공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올림픽공원에 최초로 서비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10개 정보를 CCTV를 진짜 가지고, 깨끗한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산책길별로 네.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좋은데 특정 날에는 어떤 길은 좋고 나쁘고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 정보가 좀 유의미하게 사람들에게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올림픽공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아. 네, 아까 성동구는 성동구청 사이트에 올라와 구청 있고. 사이트. 그러면은 뭐그 사이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할수 있게 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데서는 이렇게 사실 뭐 네이버랑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면 첫 화면이 가장 비싼 화면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거기 보면 미세먼지 정도 딱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지금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국가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멀리 네 떨어져 있는 그 정보를 지금 활용하고 정확하진 계신데, 않죠 네 네. 이 정보를 저희 걸로 대체를 할수 있으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예.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아. 거고, 근데 이게 지금은 네이버에서는 좀 커버리지가 중요하다. 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많아야 숫자가 좀 많으면은 되는데, 충분히 도입 의사가 아, 있다라고 지금 하셔서, 아직 많이 활용을 안 하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권으로 해서 하면은 2천만이거든요, 네. 인구가. 그 정도 서비스가 되면은 충분히 네이버에서도 좀 관심 아니, 있어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네이버에 주는 거는 대표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네네. 그럼 네이버는 대표님한테 비용을 지급을 주고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CCTV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좀 네. 여기에서 좀 확장하려고 하는 좀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보셨던 이 사이트들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위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만 서비스했을 때는 빠르게 매출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B2B 모델로 좀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먼지 측정에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서비스를 좀 적용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사례가 좀 생겼고 내년부터는 좀 여기서도 좀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글로벌 사업으로도 좀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사업은 어차피 한국에서 고도하고 그걸 네. 기반으로 가실 건데 타깃으로 하는 시장이 어느 시장이신지? 인도? 네, 일단 중국? 그 미세먼지 이슈가 가장 좀 붉은 지역은 인도 엄청나던데요? 이 아시아 국가들이고요. 인도도 엄청나고 동남아시아도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베트남도 아시겠지만 다 오토바이 타고 있고 또 라오스나 이런 국가들은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고전적인 측정기를 설치하기에는 국가 예산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봐도 네.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측정하는 것도 얘네들이 안 하지 않을까. 뭔지 맞습니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될것 같고 두 네. 번째는 한국에 보면은 조달 혁신 기업들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 도와주잖아요. 아, 네. 뭐 그런 사업으로도 연계해서 가셔도 조달 혁신 기업을 돼 있으세요? 아, 조달 기업이시구나. 아. 또 네. SBA도 보면 해외 관련된 아, 네, 맞습니다. 하이셀 기업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아, 많더라고요.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요거 다음으로 넥스트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 넥스트 좀 비즈니스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네네네. 병충해? 네네네. 네. 우선 저희가 글로벌 사업으로 계속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 이슈는 사회 문제는 맞고 네.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이슈는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즈니스로 풀리기 위해서는 네.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유럽을 타깃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아이템인 맞습니다.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된 게 컨셉은 이제 저희 회사의 설립 취지가 뭐냐부터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런 첨단의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하고 싶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던 문제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와 함께 기후변화와 함께 네. 그 병충해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농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네. 음식에 대한 문제는 사실 너무 중요하고 네.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확장 가능성도 있고 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팜 기술들이 처음에 설비단에서부터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쵸. 전 세계에 있는 농장 중에 10% 미만의 농장만이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90% 농장들은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네.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부분의 노지에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비전 AI로 병충해를 네. 찾아주는 솔루션입니다. 병충해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확인해서 측정을 하는 걸로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품질에도 그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농민들이 다 눈으로 하던 네, 건데 네. 이거를 뭐 드론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좀 카메라만 자동으로... 있으면 다 가능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의 노동력을 좀 아껴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본에 있는 포도 농장이 좀 적용하기 네. 위해서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좀 마쳤습니다. 일본 지금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 하고 계신 거는 딥비전스 혼자만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 기업하고 같이? 일본에 있는 대기업이랑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아직은 그 기업 이름이 노출되는 거는 어디일지가 가늠이 됩니다. 아, 네. 네. 네, 그 기업에서 좀 그래도 대기업인데 많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다가 네. 저희랑 가장 잘 맞아서 이제 저희랑 시작을 하게 됐고 연락이 온 거구나. 네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첫 사례는 네. 그래도 그 부가가치가 그래도 높은 네. 그런 작물들에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와이너리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와이너리에 포도 농장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영상 정보를 저희한테 주면은 그걸 저희가 비전 AI로 병충해를 측정해서 농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서비스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네네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우선 이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민들이랑 소통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막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농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쵸.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원래 농민들이 하시던 일들을 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다 그쵸. 보니까 또 뭐 병충해를 네.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확장하셔도 네. 되겠네요.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 다녀왔는데 네. 사실 미국에서 보고 싶었던 게 나파밸리에 이제 대규모 와이너리에도 네. 이걸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나파밸리 쪽도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쪽 네. 전통적인 와인 사업의 인지도가 있는 그런 곳도 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유명은 다른 비슷한 비즈니스 한 회사들이 있긴 있나요? 네 스마트팜을 하는 기업들은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컨셉들이 설비단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많고 노지 네. 스마트팜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올해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내년에는 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내년 초에 또 CS도 가시잖아요. 네네네. 네. 내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를 빌어 에이빙 뉴스에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에이빙 뉴스를 네. 처음 만나게 됐고 네, 네. 그런 CS 취재부터 네. 그 전에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도움 네. 많이 받아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었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투자였는데 투자 라운드를 최근에 잘 클로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저희는 사업화가 시작되는 그런 네, 과도기에서 네, 네.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도 잘 만나게 되고 해서 올해 이제 BEP도 달성하게 될 것 같고 네. 이제 고생 많으셨네요. 네. 내년에
사실 저희 회사한테 너무 중요한 해가 될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만들어두었던 그 가설들을 검증하는 네. 단계들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2B 매출이 나오느냐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나오느냐에 네. 대한 지표가 중요한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반기 정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은 정식으로 투자 라운드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네. 그때는 이제 글로벌 VC들도 좀 만나서 저희는 이제 계속 글로벌 사업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네. 그 다음 연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걸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빠지시겠네요. 바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CS에 만났던 기업들이 그래도 뭐 대표성을 띠는 기업들이 참가를 하니까 아, 네네네.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다들 기회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또 뭐 오늘은 또 하이서울 네. 기업 특집으로 뵙고 했는데 앞으로 일단 뭐 저희도 네, 힘 닿는 데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로서 네, 서포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딥비전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한테 네. 한 말씀 하시죠. 시도 지자체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네네. 네. 우선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네.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저희는 설립 취지부터 지금까지 네. 한 방향으로 가져왔던 거는 첨단의 기술들이 네. 가장 사람들의 필요한 영역들에 적용이 돼서 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네. 기술에 그런 영역에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네. 저희는 믿고 네.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초반에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를 또 꺼내셨구나. 네.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성동구에서도 해주신 것도 너무 네. 감사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에 만족하는 시민들이 네. 충분히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계속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 가시면 라스베가스 스트리트하고 CS 전시 안도 이렇게 좀 해서 실시간으로 보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냥 뭐 네.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 CS, CS. 뭐 네. 유레칸, 네. 서울 기업, 서울관, 청정 재밌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도 이렇게 SNS 포스팅 하시면 그냥 홍보하시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좋은 상상 들고 다니시면 좋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뭐 구호 항상 해야 되죠. 아, 네. 네. SBA 하이솔 기업 딥비전스 화이팅! 화이팅!